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저는 그 무슨 뭐 튜브? 그 윤문식 졸도 영상을 처음으로 나오는 아, 영상이 뜨나요? 네, 그걸 또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면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네. 절도를 하셨네. 아니 근데 또 나오는 거 진짜 아 공연 중입사잖아요. 옆 독산장 곁들이고 난젖불 아 공연 중입사잖아요. 같이 놔놓고 어머 공연하시다가 지금 괜찮으시대요. 보면 노래도 하시고 뜬금없이 그러니까 나타나서 저때부터 이상한 거예요. 갑자기 예. 아, 갑자기 몸에 힘이 풀렸구나. 예, 예. 어머, 왜 그러시죠? 갑자기 정신을 잃으신 거예요? 몰라요. 저 때부터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어머, 그냥 실내 나가셨구나. 어떻게? 아이고. 우와. 저 때가 몇 년 전이셨어요? 작년이죠. 작년 얼마 안 되셨구나. 얼마 안 됐구나. 예, 재작년 11월에 그 폐암 수술을 했어요. 아. 한 40%를 이렇게 떼내고 있는데 공연은 미리 잡아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웬일이야. 나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 뭐 그러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이거 보이느냐고 하나 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행히 공연장 옆에 이제 응급실이 이제 그 있으셨다. 버스 한 대 가지고 여기 있는데 사람이 항상 내 나이 때쯤 되면은 그럼요. 요만한 거 가지고도 또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아찔한 경험 선생님들 나온 김에 충분히 좀 공부해 가지고 좀 몇 년 더 살라고 내가 아유 오래 사셔야죠. 오래 사셔야죠. 100세의 꿈을 이뤄주셔야죠. 네. 네. 그러니까 윤문식 선생님 같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응급의료 또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저희가 너무나 다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.